아오세미 농원입니다. 지금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빨간 우산 쓰고 엉겅퀴 꽃도 찍으면서 둘레길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운동하는 둘레길, 우리 밤나무 산이랍니다. 바로 집 위에요. 바오세미 농원. 제가 의자도 이렇게 앉아서, 초록색 의자도 앉아서, 바람 선선하게 불면 책도 읽고 그러려고 의자도 갖다 놨고요. 더덕을 이쪽에 쭉두 줄로 이쪽 양옆으로다가 심은 거는 잘 살일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양옆으로다가 쭉 심어놨습니다. 아, 여기가 나의 둘레길이랍니다. 우두두두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비 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순간에는 나는 지금 비가 내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노란 뚜껑에, 요게 노란 뚜껑의 효력이랍니다. 노란 뚜껑의 약을 잘못 줘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낸 우리 보리수가 빨갛게 익어야지 되는데 노랗게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도 한 번의 실수는 어쩔 수가 없답니다. 단풍나무도 이렇게 익어 단풍나무도 예쁜 색으로 돌아가고요.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 우리 집이랍니다. 우리 집 보여드릴게요. 제법, 제법 의아리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산 위로 올라오다 보면 반송나무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예쁘고요. 여기 5월달에 예쁘게 폈던 철쭉은, 실록의 계절률이라고 바뀌어가지고, 더 예쁩니다. 제가 의아리 꽃입니다. 우리 집의 의아리 꽃은요, 이게 몇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도 예쁘답니다. 향을요, 맡아보면요, 향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엉겅퀴 꽃. 저희 신랑이 애초기로 다 잘라냈는데, 어쩌다가 빠뜨리고, 안 잘린 엉겅퀴가 몇 개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이제 창죽나무 타고 올라가는 인동초 꽃이랑 이제 능수화 꽃도 이제 피려고 품을 잡고요. 아, 봄에만 피는 산철쭉이 다시 또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할미꽃 동산입니다. 여기가 할미꽃 동산에도 이렇게 의아리 꽃이 여기저기에 별 모양으로 이렇게 있고요. 4월달에 할미꽃 엄청 많이 한 2,000개 정도 심어놔가지고 여기서 실컷 보던 자리는 이제 데이지 꽃 동산으로 됐습니다. 제가 언두막도 우리 보이고요. 제가 심어놓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도마도도 다 보입니다. 여기가 요즘엔 이렇게 5월달 되면은 데이지 동산으로 바뀐답니다. 데이지 동산이 은근히 예뻐요. 요게요, 프리밀라도 제가 심어놨더니 이제 제법 가을에는 프리밀라, 핑크물. 아, 강아지야, 우리 세미입니다. 여기가 세미가 몇 개월 됐을까요?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세미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제 붓꽃이 예쁘고요. 우리 항아리도 보이고요. 예쁘죠? 이제 종꽃 좀 보세요. 디기달리스. 요게 은근히 예쁘답니다. 우리 집 머위도 많고 두릅도 많고 뭐 밤나무에 뭐뭐뭐뭐뭐뭐뭐 엄청 많아요. 세미가 비가 오니까는 집에서 있다가 자기 집에서 있다가 세미야 니네 집으로 가봐요. 니네 집으로 가봐요. 세미 두달된 세미. 요즘엔 세미하고 놀고 있습니다. 예뻐요. 노는 거 재밌어요. 벌써 5분 영상으로 다 돌아갔네요. 오늘은 10분 영상으로 찍어드릴게요.
찍을 게 너무너무 많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는 엄청도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요. 성모님께도 기도도 하고요. 여기 은방울 꽃서부터 무늬 둥글레서부터 쭉 심어놨습니다. 내가 작품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예쁜 꽃들이 폈더니 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종이꽃도 제법 종이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우리 집에 까치하고 뻐꾸기하고 엄청 많은데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까치들이 몰려올 시간이랍니다. 여기 내가 모종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달려도 꽃피려고 다 멍어리 졌습니다. 이쪽에 분홍은 뭐냐 하면요, 끈끈이 대나물인데요. 여기 은근히 화분에서도 예쁘게 꽃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 여기서부터 쭉 있고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면요, 재료는 꽃구경 하세요. 요게 내가 씨앗 뿌려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요. 요게 벌써 여기는 꽃망울이 맺혔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하고요. 해당화도 이제 비를 맞아서 그런지 해당화 씨앗 뿌린 것도 잘 되고요. 우리 작품이로다가 분재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예쁘죠? 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노란 카라, 노란색 카라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거고요. 예쁘죠? 빨간색, 붉은색 카라도 예쁘답니다. 달리아꽃서부터 할미꽃 모종서부터 쭉 한 바퀴를 찍자면 한 둘레 개, 새들이 전기줄에 찍찍찍찍 하면서 이름 모를 새들도 많이 있답니다. 제법 달리아꽃은 피려고 쭉 해고 할미꽃 2000개 해놓은 거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7분 영상이로 갔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면요, 우리 텃밭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노루즘 꽃 피기 시작했죠. 요 색은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붉은색은 다 잘라 냈습니다. 노란 뚜껑에 진실. 어제 다시 이렇게 꽃추모종을 다시 심었습니다. 아삭이도 20개 심고요. 도마도도 원래 도마도 20개, 가지 20개 심던 건데요. 노랑 뚜껑을 잘못해서 제가 다시 심었습니다. 오이도 100개를 심는 건데요. 노란 뚜껑 때문에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덕줄이고요. 더덕줄 보세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제법 백합꽃이 서양나리 꽃이 피려고 다 꽃망울이 잡혔습니다. 우리 언두막도 구경시켜드리고요. 자개꽃은 진짜 내 얼굴만큼이나 이렇게 크게 자개이 한 박이 피어있답니다. 너무 무게에 못 이겨서 쭉 밑으로 줄을 해줘도 워낙 크니까 은행나무도 보이고 전나무도 보이고 밤나무도 보이고 청백나무도 보이고 이것이 우리 집의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오늘은 10분 영상으로 찍을 거라요. 여기 알리엄이고요. 노래도 한마디 부르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제 노래는 여기서 들어보세요. 요게 클레마티스 꽃이랍니다.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 보라색도 요쪽에 있는데, 아이고. 10분 다 되온다. 10분 영상까지 카스에 들어가니까 제가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꽃이 이뻐가지고 한참이나 이렇게 썸초롱 꽃도 찍어드릴게요. 썸초롱에 초롱초롱초롱 썸초롱 꽃이 다 활짝 피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싸구. 영상 끝. 10분 영상은 바흐세미 농원에서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찰칵 싶은 영상이었습니다. 예쁘죠?